울산 중구에 사는 차정래입니다. 나이는 45이고요. 저도 이렇게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싶고 눈만 뜨면 술만 먹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애 때문에라도 이걸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중3 때부터 빛깔로 나가가지고 이제 돌면서 보니까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행동이 쥐가 이게 한창 그거 할 때 보면 눈이 내가 이래 보면 다르거든. 눈이 다르고 참 저거 아빠 몰래 저거 아빠도 알고 이래갖고 이걸 참 많이 했어요. 솔직한 말로 구슬 예,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 막 신기가 있다 걔가 많이 했는데 하나도 효험이 없고 지금 그래갖고 지가 이제 막 너무 못 견디니까 본정신이 아니더라. 모든 게 이래 말하는 거고 뭐 지가 하는 행동이 본정신이 아니라 지 정신만 맑게 해갖고 지 몸에 자꾸 뭐 한 세 사람 붙어 있대요. 그것만 인해 돌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그 세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는 것도 느끼고 이게 한 번씩 눈을 감고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떤 여자 형상이 자꾸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 소릴 수도 있는데 어떤 여자 이름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그 이름이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26살 때 처음 구탈 때 그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남자 하나 술귀신이 두 명 붙었다고 그 얘기를 좀 어디 가서 물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사례자를 보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몸도 아프고 너 술 많이 먹어? 어마무시하게 완전히 술에 찌들려 산다. 그럼 내 정신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어디가 중심을 맞춰서 살아야 될지도 본인도 많이 힘든 것 같아. 어차피 너한테는 지금 보니 신가물, 조상가물 그리고 상문이 난 걸로 보여. 그래 자살 연가가 참 맞췄습니다. 그 사례자를 보니까 조상의 신의 제자는 분명하고 신감으로 많이 있는데 어차피 시집을 갔잖아. 그럼 시댁에 조상도 있을 것이고 본 주력에서도 신을 뭐 잘 모셨든 못 모셨든 빌든 주력에서 많이 깨지면서 벌이라는 게 많이 보여. 그게 뭐 계곡의 부정의 산소 바람에 조상들의 이제 좋게 못 가시고 허공 중천에 떠도는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 조상 가물들이 조금의 신기가 있고 강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사례자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생활을 해도 안정이 안 되게 결혼을 하면 남자 뭐 가정이지 가정도 평탄하지 못하게끔 계속 바람을 넣는 걸로 보이고 금전으로도 진짜 목구멍이 타서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기한테 주는 거지 힘들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플 거고 머리 아파서 잠 잘 못 잘 거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맨날 죽겠다 소리고 자식이 있으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존심은 세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힘들다 소리 하고 싶어도 욕할까 봐 못하겠고 버티고 산다고 애쓴다. 그래서 첫째는 네가 건강해야 되고 신을 받든 안 받든 후자 문제야. 너의 이 자식도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 네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 노릇을 해야 신도 네한테 이쁘다. 명도 주고 복도 주고 뭘 줄 건데 그게 아니면 아무리 무당된다 해도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야. 신을 모신다 해서 유지 못해. 근데 네 고집도 좀 버리고 네 아집도 좀 버려. 네가 그래도 예전에 깔끔하고 엄마 말대로 깔끔하고 뭐라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네 입이 풀칠하고 이렇게 정신을 빼진 않았다. 근데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그게 뭐 우리 조상인지 시댁 조상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네가 신도 없다 귀신도 없다 아예 이런 거 나 모른다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점점점 신이 차고 들고 조상에서 막 니를 때려도 그거하고 타협 자체를 안 보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니는 자식을 잃어도 왜 잃었는지 모르고 동생을 잃어도 왜 잃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저거 하나 있는 저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 너도 그렇고 너 그 여동생도 제자가 분명한데 그걸 모르니까 술에 찌들려 살고 우울증하니 우울증처럼 겪게 되고 혼자 말하게 되고 한 점 먹으면 점 아닌 점 치듯이 콩이니 파치니 귀신말 하게 되고 그래 이 동생인지 이 친구는 술을 먹고 자살을 한 것 같고 우울증에 그 연가가 또다시 니한테 다 오는 거야. 동생한테 갔던 기운이 니한 쪽으로 다 오고 동생도 억울하다고 자꾸 차고 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정리해서 도와줄 테니까 용기 내고 듣고 응? 도와주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니가 그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집 정리해 정리 정도는 오늘 솔루션 하고 나면 집 정리 다 하고 깨끗하게 해라 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젊은 여자가 이렇게 놓고 살아요 더러워 못 살겠다 뭐 아들하고 둘이 살면서 이마에 정리가 안 돼요 이해를 한다마는 야, 뭐 나가는 집이야? 적어도 뭐 이렇게 온 다음에 정리 정돈이라 좀 해놓든지 최대한 오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았단 얘기야? 말 못 들라 쟤 말 떨릴 때 미친 거 아이가? 그렇게요 정리 다 그래 그것만 번지르 해가 나가냐 너가 아들이 안 미치고 사는 게 용타 정리 다 할게 여 지금 쓰레기장이지 이게 집이야? 자,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보면 제자가 신가물이 되게 많은 아이예요. 그러면 친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신바람이나 조상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생활이나 조금 많이 방황을 했을 건데 이 기운이 지나가고 나면 현재는 그걸 다 모르고 살다 보니까 현재는 조상의 가물, 허조신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몸을 많이 아프게 하고 술을 자꾸 먹게 하는 그래서 술을 먹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헛말, 빈말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빙의 상태예요. 딱 드러나게 막 빙의다 하고 표가 안 나겠지만 숨어 다, 영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가면 다 어지러워 놓고 이 물건 저 물건 다 엉망진창이 돼서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집에서는 좋은 기운이 하나도 없을 만큼 지금 현재는 조상의 가물, 허조신의 사례자를 갖고 노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영매 체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슬 20대에 하면서 귀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들면서 그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귀신들이 넘나들 수 있는 통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남자 귀신, 여자 귀신 보지만 그 귀신이 지가 누군지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보니까 상문이 났었어요. 여동생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자기 아이가 얼마 안 돼서 돌 지나고 아기 때 죽은 영가가 앞을 서서 주당살이 계속 들어오고 걸고 가는 사자가 지금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두렵고 무섭고 사례자가 보는 여자 영가, 남자 영가는 이제 20대에 구슬하고 난 다음 기문이 열리면서 허조신이 따라 붙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알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 결혼하면서 또 다른 게 또 들어온다는 거 조금은 이해가 가고 제가 이렇게 변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살려면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고력을 주는데도
네고 집도 만만치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네가 얼마나 공을 들여보고 얼마나 구슬을 해봤어. 네가 죽을 만큼 살려달라 얼마나 누구한테 빌어봤길래 뭐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노. 엄마도 여기 계시지만 뭘 그렇게 해봤는데 신이 화가 난다. 조상도 화가 나고 너희가 억울한 만큼 조상이 무슨 힘이 있어 스스로 풀고 가겠노. 너희 다시 집에 들어보면 할아버지 형제분 청춘에 일찍 가신 분 조상은 모르지. 너희 아버지 형제분 일찍 가신 분 안 계시나? 굴러 떨어졌는지 뭐 목을 맸는지 그때부터 야들한테 다 왔잖아. 그래 나무하러 가서 굴러 떨어졌는지 미끄러졌는지 그리고 윗조상은 모른다 해도 당대 조상 너가 아버지 형제자 니한테는 삼촌 되는지 큰아버지인지 청춘에 일찍 가신 영가가 와서 니한테 그렇게 술 먹게 하고 너희 여동생한테 술 먹게 하고 억울하다고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명만 붙이고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황씨가족 자씨 명당 우리 정사생에 나는 황씨 기주 저 부인이 살아야 아들도 지키는 거고 신랑이 안 보고 살면 그만이겠지만 자식은 안 보고 산다고 안 봐지는 게 아니잖아. 자식이 아들이 명이 없어서 저렇게 환란을 겪고 니한테 더 심하게 온갖 고통을 다 주며 알고 살아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집안에 부정이 있으면 걷어줄 것이고 아니 좀 벌이 있으면 닦아줄 것이고 한마는 조상 원마는 조상 객사고 온 자살고 온 영산에 매인 거 오늘은 풀어서 그 고에 맺힌 거 다 풀어서 극락해원하시는 날이고 우리 차시 부인도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깨우쳐야 조상도 깨우치고 아들도 깨우친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점주될 때 이미 이렇게 살아라 점주됐다. 알았니? 그래서 오늘 이정성 드릴 적에 어째 부정영정이었겠는가. 부정신령님 모시고 영정만으로 모셔다가 다 닦아내고 나면 산신인네 모시고 산왕의 길문 열어 이가정 명당 공판 한번 받아보러 이제 차례차례 갑시다. 오늘 황씨가정 차시명당 들었으니 이거는 군웅이고 영산이다. 조상들이 다 시커멓게 사자가 되어서 들어오고 이거는 상문이야. 상문천이야. 죽자. 말로 사노? 지금 이래 산지도 지금 아이고 10대 20 30 40 30년이다. 30년 동안 이래 내가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차시가정 그래 황씨는 일단 모른다 쳐도 차시가정 그래 야한테 백부자 백부자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형제분 또 한 분 같이 들어오시고 너가 할아버지 때 약을 먹고 갔는지 여기 조상에 할머니가 약을 먹고 갔는지 여자 혼식 뭐 고모짠지를 몰라 같이 들어오고 가자. 아이씨 오늘 막 짜증나네. 짜증난다고. 그래 윗조상은 온데간데 없고 당대에서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전부 다 화밖에 안 내고 다 남 탓이다. 서로 신랑 탓이고 마누라 탓이고 아 탓이고 자식 탓이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벌써 이렇게 영산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렇게 빌었다 해도 황씨가 사시명당 개고기 부정 개고기 먹었던 부정 다뤘던 부정 신을 모셨다가 없애면서 물 한 그릇 뜨면서 없앴던 부정 오늘 썩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십니다. 내 죽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내 죽고 싶다고 그만큼 울고 불고 내가 미쳐가도 죽으라며 죽었다 뒤지라며 내보고 뒤지고 나니까 더 억울하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나? 나도 왜 그런지 몰라서 한번 좀 알아달라고
엄마도 내 몰라라. 언니도 내 몰라라. 어떻게 사랑같이 엄마 살아보고 싶은데. 너 살자고 왔어? 니 어? 살자고 왔냐고.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잘못했다. 언니 잘못했다. 미안하다. 니한테 나 맡겨놓고 내가 정내 몸에 있는 조상을 지금 하나씩 다 빼와. 그럼 이렇게 계속 오바이트 하고 할 거야. 이제 엄마 나 이제 좀 편하고 싶어. 내가 효도 다 못하고 있으면 좋은 데가 기다려. 엄마 갈게. 엄마 다 만나서 가지. 이렇게 형제의신이 너무 다른 조상도 있지만 근래 형제의신이 이렇게 앞을 서서 네 목을 잡고 네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고 한 잔 술 먹을 때 두 잔 세 잔 더 먹게 하고 그래서 내 정신 넘치게 하고 그래서 상문에 주당에 걸리고 상문고에 같이 걸려있는 오늘 풀고 가고 동생도 잘 풀어서 보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나는 너 옛날에 굿하고 그때부터 따라 들어서 어? 신받자고 그때부터 신받자 소리 안 났어? 어? 그때는 네가 잘한다며. 어? 나보고 선녀를 해가지고 잘한다며. 내가 몰랐지. 응? 알았으면 받았겠나. 응? 아유 미친년 아니야. 내가 와도 어? 모르면 뭐 하지 말든가. 기도는 제가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선녀라니까 좋다고 입 재져가지고 할 때는 언제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건 네 모르는 거고 진짜. 나도 내 마음이야. 어, 니도 네 마음대로 하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딴데 미친년한테 가. 싫어. 난 네가 제일 좋아.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꼴이 싫어. 뭐 입 짜증이야. 아, 가 빨리. 더 얘기해 볼라마. 그래서 잘 때도 내가 스물스물 어? 몸으로 그 기접이라 그래. 느끼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어? 뭔가 기 오는 것처럼 내 온몸을 타고돌고. 그래서 오늘 잠시라도 닦아가고 나중에 네 몸을 통해서 다 풀고 갈 터인 그리하라 짐작을 하랍니다. 다 버리도 이거는 못 버린다 이거. 네. 거다 돈돈 넣으라 그러고. 그렇지. 돈도 넣어라. 뭐 하면 뭐도 넣어라. 여기 내가 내 그래 내 신주 단지고 내 업단지고 신 단지인데. 어? 그게 대 단지가 돼 버렸지. 내 집이다 이 말이다. 가지고 가세요. 에이 진짜 오늘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한 20년을 잘도 살았는데 내가. 간다 간다. 자, 오늘날의 황씨가정 차시명당. 예. 이렇게 부정영정 가려낼 때 다 살수에 따라오는 부정을 걷어내고 조상 가망에 오는 부정 이렇게 가리고 나니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동서남북 길문에 지금 맑게 닦아준다는 얘기고 첫째는 명이다.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이정상을 안 하게 되며 올해 내년 사이에는 너희 집에 진짜 또 숟가락 나갈 일이 분명히 된다. 이걸 막자고 신이 바빴고. 어, 알았냐? 그래서 도와주고 길 열어줄 터이니 그래서 오늘은 신과 조상의 갈이 다 잡아놓으면 알 일이 생기고 네 몸주로 실컷 풀고 나며 알 일이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너무 오랫동안 때를 안 뺏겨가지고 때를 뺏긴다고 뺏긴 게 자꾸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래서 조상이 지금 너무 조상이 오면서 살을 들고 오는 거야. 자살을 하면 자살 영상에 고가 걸리지. 이런 조상이 너무 앞을 쓰니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살수가 되고 너가 이제 막내한테 자꾸 침노를 하는 꼴을 거둬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조상이 오든 귀신이 오든 오늘은 네 몸에 있던 거 왕래하던 거 다 풀고 가고 너 그 집으로 왕래하고 했던 거 다 풀 거야. 네 몸 실컷 풀어내고 나야 네가 몸이 가벼워지고 제정신도 드니까 편안하게. 자, 백부자도 가고, 백부 형제 일신도 딱 갑시다. 그만 있어라 이제. 너그 집에 여기 집이라고 이렇게 찾아들고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너그가 다 장난친 거지. 이 몸에 이만큼 조상 귀신이 마야인데 애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나. 아무리 지 여지가 있어도 숨 쉬고. 자, 오늘날의 황씨가정 차시명당 우리 차씨 기주 제자는 분명 하나. 너희 집은 조상의 벌, 조상의 험하게 갖고 영산에 매였기 때문에 네가 제자 해먹기가 너무 힘들다. 무당 사주는 가졌지만 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아들들 때문에 네 자신 때문에 공을 들이고 사는 제자는 분명한데 무당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오늘날의 이 가정 명당 이렇게 조상의 원정이 많고 신기가 있다 보니 허주어신의 노름이 많다 보니 우리 차씨 부인도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도 명여가자니 이꼴 저 꼴 다 보는 격이고 남들이 안 겪는 걸 이 집안에서 다 겪게 된다. 네가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고 안정 찾을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안정 찾아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정성이니 예. 오늘 윤씨제자 신장의 원력으로 이 가정 명당 살해살 수 걷어내고 악기잡기 한번 물리러 가봅시다. 오늘날의 황씨가자. 아이고 차시명다. 그래 꽁꽁 숨어있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고 나는 조당마다 따라들고 묻어들고 이거 고집시다 고집세다. 핑계도 많고 그게 꼭꼭 숨어있으면 우리가 네 못 찾아갈 것 같나. 네가 술만 한잔 먹어도 내가 찾아갈 거고. 왜 어디가 무당시켜줄까 은근히 기대도 했다가 어떤 날은 아니라 했다가 네 마음에도 육두벗을 다 하는데 네 몸 떨리지. 떨리면 또 표현을 해. 이래가 마지막까지 쓰이면 다 걷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바지 이렇게 우리가 벌써 장군 되고 예. 우리가 벌써 대감 되고 예. 네가 신이지. 그렇게 만들었던 거 오늘은 썩 신장의 몰력으로 이렇게 다 묶어가고 걷어가고 아이들한테 따라오는 일체의 살수 예. 걷어가신다니 그리 알아진다고 가자. 황씨가정 차시명다. 그리고 니하고 인연 지어 중에 여기는 아니다 안 해도 선왕에 목을 메고 간 조상이 있다. 그 목신에 눌리켜서 간 조상이 제일 먼저 일본으로 니한테 할머니라고 제일 먼저 차고 들고 그게 선왕각시가 되고 허주어신을 끌고 들어오는 격이다. 오늘 이 조상까지 다 걷어서 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인연을 지었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 물에 빠져간 사람 누구
니는 모르지. 그게 뭐 맛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에 수살로가 영가가 또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네 몸이 추웠다 더웠다 열이 났다. 그래서 네 목을 잡고 같이 가볼까. 그래서 어디 가면 용신줄이 세다, 어디 가면 산신줄이 세다, 어디 가면 할머니 받아라, 어디 가면 뭐 할아버지 받아라. 어머니 얘기가 다 들어오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알았지? 오늘 이렇게 따라 들고 허주어시 썩 물러야 된단다. 선왕의 목을 메고, 예. 어? 목신의 산에 목을 메고 물에 빠져간 수살기 가자. 오늘날은 우리 황씨가죠? 예. 차시명다. 정례야, 이렇게 살 수가 많이 걸린다. 네가 지은 죄는 다 아니지만 조상에서 여기는 분명히 새끼 가진 짐승을 안 잡아먹었다 말할 수 없고 막바지에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래 너는 네 새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얘가 제자가 분명한데 이 아이를 놓고 시계만 엄마가 살 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없는 돈도 만들어줬고 쉽게 말하면 잠시는 돈을 줬으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왜 이 아이가 업양이고 돈 벌어주는 신명에서 업으로 너희들한테 복으로 점주는 했다고만 그걸 몰라주니까 얘는 1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지 마음대로다. 고집도 못 굽고 이해돼 엄마? 그랬던 걸 이게 너무 때가 끼고 지금 이건 살수야. 이런 자칫 잘못하면서 이 딸도 죽을 수가 생기고 안 그러면 저 둘이 살면서 진짜 칼부림 날릴 생기고 그런 거 오늘은 막아주자고 이렇게 했고 네 몸에는 조상만 딱 온 게 아니고 영산이 감고 돈다는 얘기다. 그게 짐승의 기운 그런 기운들이 한이 맺혀서 그 혼백을 니를 자꾸 뺑이를 들고 네 넋을 자꾸 빼가는 일이 생기고 호랑이가 혼 빼간다 하지 하는 듯이 호선왕에 다 걸려서 고에 선왕고에 다 묶여있으니 오늘 그거 잠시라도 열어놓고 이래 살수 베끼고 나며 첫째는 맑은 정신 징여줄 터이니 이렇게 조상들이 그 선왕에 다 묶인 거 오늘 이렇게 걷어주고 닦아내주고 너희 집안으로 왕래하던 거 가려놓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 닦아내고 오늘 동서남북 길문 열어 막을 문은 막고 이제 기문은 막고 신의 전기 들어올 수 있도록 닦는 동안 너 살 수 있게끔 문 열어서 이건 소원 성취 아들하고 살게끔 도와줄 터이니 없다 하지 말고 이제는 술은 지금부터 금지 평생 술 안 먹는다 생각하고 집 깨끗이 청소하라 그러면 도와주고 건강하게 살게끔 도와줄 터이니 오늘 이만큼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정하여 네. 우리 황씨 가정 40명당 골 깊이 기울어서 신명에서 다시 한번 보듬고 갖고 안고 가고 명의에다 명을 얹어주고 복에다 복을 얹어 우리 차시기주 살아갈 힘도 주고 용기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자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빙의 증상이 분명한데 겉으로 일반 생활할 때는 잘 표가 안 나는 빙의예요. 속으로 감고 있고 묶여져 있는 상태고 술을 먹으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첫 번째로 묵은 영가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동생이 제일 많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술을 많이 먹고 목을 메고 자살한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례자한테 걸렸던 거예요. 다른 보통 가정보다 이 가정을 보면 정말 자살을 한 영가가 많은데 우리가 사람도
좋은 것도 유전이 되지만 내력을 줄 수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내려가듯이 윗대 조상의 신을 많이 위하고 위했던 지금 분명하나 내려오면서 살기가 힘들고 신기가 있다 보니까 귀신이 오는지 모르듯이 순간순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떤 벌전이든 자기 운세에 맞닥뜨려서 위의 조상의 자살 연가가 있다 보니까 아랫대 당대에도 이렇게 자살이 자꾸 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줄을 막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자살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례자는 사주는 분명히 제자가 맞지만 대대로 할머니를 다 빌든 집이에요. 칠성줄이 아주 센 집은 분명하나 조상의 벌이 들어오고 영산의 벌이 이제 벌전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는 무당을 하는 제자가 아니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제자고 그리고 집안에 이런 자살의 영산에 많이 매여 있고 뭐 개를 잡든 짐승을 잡은 이런 혼백들도 같이 묶여서 오다 보니까 조금 사례자가 정신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자기는 바로 산다 생각을 하지만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주위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퇴마를 할 때도 조상은 이렇게 쉽게 몰려가는데 허주신들이나 이런 짐승의 약간의 원진, 원한진, 원기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수가 자꾸 끼다 보니까 자살도 나고 우환이 생기는데 이 살수를 오늘 다 거둔 상태이고 사례자가 조금은 제가 관리를 해주면서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첫째는 가정이 안정이 사례자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멍하고 그냥 일단 길이 좀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 선생님 시키는 대로 배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또 일 있으면 의논하고 그때그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고 일단은 후련해요. 속이 일단은 집을 치우고요. 그리고 선생님 맨날 기도 갈 거고 맑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술도 안 먹고. 선생님 은인이세요. 생명의 은인. 저희 아이하고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의 무슨 말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은인이세요. 제작진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너무 감사드려요.